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영역 가형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형 출제 범위에 다항함수 미적분 그리고 함수의 극한과 관련되는 수학 2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 2 내용은 선택 교과인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필수 기초 기본 원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험범위에 직접 안 들어가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이번 이 문제지를 통해서만이라도 차분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다 뭔가 잘 안 되는 수학이 문제가 있다면 즉 함수의 극한,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 문제들입니다.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수, 이 부분을 공부하고 오셔야만이 미적분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뭐 거의 공짜 문제죠. 지수 법칙에 따라 이 계산을 물었습니다. 예, 유리수 지수에 대한 것을 대부분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처음 얘기했나요? 항상 유리수 지수, 지수가 3분의 4인 유리수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8은 2의 3제곱이고 따라서 나는 2의 4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고 지수 법칙에 따라 2의 제곱 4가 얻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등차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두 번장이 5이고 그리고 다섯 번장이 11이다. 그러면 여덟 번장이 어떻게 되니? 예, 두 번장이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장이 있고 여섯, 일곱, 여덟 번장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다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장의 중항입니다. 그러면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5이고 내가 11이라고 하면 똑같은 수만큼 더해서 표시하면 되죠. 따라서 나는 얼마? 예, 17입니다. 바로 등차수열의 등차중항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왜? 양쪽 대칭이잖아. 그래서 일반항 구하지 않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지 않고도 바로 이와 같이 등차수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즉 다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중항 평균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수열의 극한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와 같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고 근호안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유리화시켜서 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유리화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에 따라서 제가 간편하게 일명 조적지열 세 발의 P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나를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요. 근호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식을 다듬으십시오. 그럼 2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얼마? 4분의 3 이런 꼴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근호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고치면은 2n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4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놓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로 가고 4분의 3, 무한대로 가고 4분의 5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세 발의 P, 조적지열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제곱이 근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2n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무한대로 가면요 2n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같다. 2n, 2n 없어지고 얼마가 나왔습니까? 1, 오케이 되었어요. 자, 앞으로 이와 같은 식의 수열의 극한을 물었을 때, 즉 뭐? n이 무한대로 가는 수열의 극한을 물었다. 근호안이 2차식일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어. 이렇게 직접 해결하면요. 훨씬 간단하고 계산 또한 빨리 할 수 있고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무슨 방법? 세 발의 P, 조적지열의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수학 2에 해당되는 것인데 다항함수의 미분계수를 물었죠. 자, FE 플러스 EH 마이너스 FE라고 하면 2에서 2 플러스 EH까지의 함수 값의 정분이고 나를 H로 나눈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입니다. 예,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면 2가 있으면 되고 없는 2를 넣었으니까 이와 같이 넣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N이 H가 0로 갈 때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2 곱하기 F'E입니다. 자, Fx라는 다항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F'E 또한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뭐예요? 미분 계수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은 제가 보이질 않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몫에 대한 극한을 물었을 때는 미분 계수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도록 하라.